동생이 시궁창에 빠지겠다는데 가만두고 볼 오빠 없어. 태일이 네가 못 끝내면 내가 끝내. 이렇게 골방에서 음악이나 듣고 있으니까 좋아? 왜 또 골이 났어?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그래? 언제까지 할 건데? 태일 씨 계속 손 못 놓으면 우리 관계 말했어. 언제? 낮에. 내가 운영하는 것만 네 개야. 정리할 시간은 줘야지. 아버지가 태일 씨 보자고 하셔. 나 마음 급해. 빨리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. 인정받고 싶어. 아버지, 엄마, 오빠한테. 내 신년 목표야. 다 그만두면 난 뭐하냐? 공사판에서 일 딱 뛸까? 우리 회사 와. 윤재 밑으로 들어가라고? 죽으라 그래. 아니 왜들 그렇게 왼수졌어? 친구였으면서. 그러게. 나한테 윤재는 은인인데. 덕분에 너 만났잖아. 인정받을 거야. 너한테, 윤지한테, 부모님한테. 태일 씨, 나한테 부모나 다름없는 사람이야. 날 몇 번이나 살려준 사람인데 알아주실 거야. 오빠도 인정할 거야. 이렇게 맑은데. 또 빨개졌다. 지목교 때부터 맨날 봐놓고 맨날 떨어? 내가 아직도 떨려? 떨긴 누가 떠냐? 아이 우리 순둥이 내가 진짜 못 살겠다.